네,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 시경기장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호시탐탐 대 71필그스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호시탐탐의 성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오더를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 오더지를 보면서 한 명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시탐탐 선발 오더 1번 타자 유병준, 2번 타자 김재설, 3번 타자 김용신, 4번 타자 이정윤, 5번 타자 윤준범, 6번 타자 김상식, 7번 타자 김광식, 8번 타자 한승희, 9번 타자 유동일, 오늘 투수는 홍성우입니다. 베마스는 71피그스 수비 라인업을 불러쳤습니다. 유격 3루 잡아 1루로 1루 아우. 아, 깔끔한 수비 보여준 71피그스. 71년 돼지띠들로 구성이 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하고는 그 성대한 TV 야구 토너먼트 대회 때 한번 붙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등번호 99번 710404 71년 4월 4일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 71 피그스 선발 투수 남우현 선수. 예. 선발 투수 남우현 선수. 아우, 변화구 폭이 좋네요. 자, 포수의 신현석. 1루수 이승호, 2루수 전종훈, 3루수 이동우, 유격수 강성명. 좌익수 임병영, 중계수 최현식, 우익수 권종석.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루수 파울플라이. 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시대군요. 투수가 마운드에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투수분께서 여유가 좋아 보이십니다. 이거도 사실 스트라이크 같았는데 포수 비트 지금 살짝은 조금 부족했고요. 3구 스트라이크. 3번 타자 김용신 선수죠. 제 5구. 아, 약간 네. 이 투수도 보니까 약간은 9위로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관록 이제 관록으로 살짝 아마 요리하는 선수 같습니다. 쳤습니다. 2루수 직선타 3자 범태로 1회 초 호시탐탐의 공격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소리 나게. 근데 또 졌는데? 하나는 주고 다 가져가네.
다시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다섯 경기째 중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겼네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 중계진의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게임에 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목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아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그런 타이밍 그런 거를 네. 다 이것저것 다 이용을 다 하는군요. 네. 저 던질 때 또 한 번에 이렇게 또 나오면서 팔스윙이 빨리 넘어오면서 타자가 네. 공을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선수 폼은 다 갖다 붙인 폼이죠. 근데 상당히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멈췄다가 슉. 아 그렇군요. 오 루킹 삼진. 야, 야 이런 폼으로 지금 3구 삼진을 돌려세우네요. 그렇죠. 이런 폼으로 113kg짜리 몸쪽을 던지면은 와 치기 쉽지 않죠. 와 굉장히 3구 삼진. 와 오늘 참 제가 3구 삼진을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또 잡아주네요. 이번 타자 이동우 선수. 쳤습니다. 좌익수 한참 벗어나는 파울. 7일 피그스 분들은 다들 71년생으로 구성된 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등에 이름 대신에 네네. 71년 뭐 4월 4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있구나. 네. 아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게 보였구나. 근데 여기도 좀 회가 좀 떨어질랑 하니까 좀 안개가 네. 좀 자욱해서 플라이볼일 때 콜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인가요? 네 이쪽 보시면 저쪽에는 또 엄청 심하게 보이잖아요. 황사 아닌가요? 황사인가요? 황사? 자 투스트라이크까지 다시 몰아놓고 쳤습니다. 야. 유격수 잡아서 일로 아우, 아우 깔끔하게 아웃 시킵니다. 상당히 나이스.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지금 투수인데 힘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서 체력을 비축하는 것보다 빠르게 빠르게 자기가 압도할 수 있을 때 빠른 승부를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투구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좋아. 지금 매구가 스트라이크인데요, 지금? 예, 지금 총 7개 중에 던졌거든요. 네, 네. 7개 투구를 다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보다 최고죠. 저는 7개 중에 한 3개 정도 선수 시절 때 아마 던졌을 건데. 이번엔 또 판을 내려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몸에 정립이 돼 있는 선수 같아요. 변칙 투구를 할 줄 아네요. 네, 네. 저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마운드에서 자기 폼이 있다는 뜻이니까 자기 폼이 없어서 마운드에서 막 폼 잡는 선수들은 저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잘해봐서 압니다. 아하. 변화구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떤 구질이었나? 스플리터 계열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뚝 떨어진 거 보니까. 자, 71 피그스 10월 1일생이신가요? 무슨? 근데 이제 팀은 피그스인데 되게 다 날렵하게 좀 생기셨는데 좀 임범영 선수. 네. 피그스랑은 어울리지 않는 체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범영 선수 등 쪽을 한번 보고 싶네요. 71년 몇월 며칠인지. 약간 시력 검사 느낌도 나고 잘 안 보이네요. 뒤에는 1이 확실한데요. 아 0402 4월 1일생이시군요. 만우절 임범영 선수 4월 1일생. 우와! 아 이거는 조금 깊었나요? 아 타자가 깜짝 놀랄 정도의 잡아줘도 할 말 없어요. 네. 어우 변화구 각이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각도도 큰데 되게 횡으로 휘는 각까지도 크니까 네. 오른손 타자들이 치기 아마 엄청 까다로울 겁니다. 풀 카운트까지 올렸고요.
찼습니다만 파울. 굴러가는데요. 야, 인플레이가 됐네요. 예. 라인에 딱 걸쳐서 갔나 봐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초구부터 또 과감하게. 양 팀 제구가 다 좋아요. 두 팀들이. 네. 자, 2회 초 호시탐탐의 공격. 이 타자는 머리를 기르시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분이신가 봐요. 호시탐탐 이정민 선수네. 네. 찼습니다만 3루쪽 파울. 방금도 손목이 너무 빨리 돌면서 조금 아쉬운 기회를, 좋은 기회를 아쉽게 날렸죠. 자, 남우현 71피그스 선발 투수는 4월 4일생이시네요. 71004공사인가요? 그 닉네임이? 아, 저기 뒤에 이름이 백넘버 위에. 이름이, 예. 생일은 안 까먹겠네요, 팀원들끼리. 뭐 그래도 까먹죠, 신경 안 쓰죠, 뭐. 생일 한 전전주부터는 이제 리그 경기를 꼭 참석하시는 팀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정민 선수가 머리가, 그렇죠. 네, 머릿결이 약간 옛날에 야생마 이상훈 선수 쳤습니다만 높이 뜬 공 파울. 자, 71년 4월 4일생이신 남우현 선수.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과연 됐습니다. 높이 뜬 공 3루수 포수 3루수 3루수. 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캐치입니다.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네. 모두 끝까지 시야에서 공을 떼지 않고 잘. 네. 잡아준 모습. 잘 잡네요. 네. 네. 잘 잡았어요. 이름은 피그즈인데 방금 뛰어오신 것도 그렇고 되게 날렵하게 잘 뛰어오셨어요. 지금 투수 하시는 그 남우현 선수 빼놓고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익수 두 분 빼고는 피그즈라고 할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웃스라이. 두 분이 팀을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나머지 분은 이제 영입을 하지 않았나. 아, 쳤습니다만 너무 잡아당겼네요. 50탄탄 팀 전 타자도 그렇고 조금은 스윙이 너무 손목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당기는 방향성이 되면서 파울 타구가 좀 많네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좌익수, 좌익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좌익수 플라이아웃. 좌익수 분도 아주
타구 판단 스타트도 빠르셨고 미리 그래도 엄청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아쉬워하는 타자 윤준범 선수네. 아, 저 윤준범 선수죠. 예, 타석에는 김상석 선수. 이 타자도 또 특이한 루틴을 가지고 계시네요. 던질 때 밑으로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치세요. 예전에 베이브 루스 선수가 저렇게 쳤었는데 아. 완전 저거 하실 저 옛날 야구 그거 할 때 선수 할 때 저렇게 하면서 타이밍을 또 잘 잡으시네요. 글쎄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야구를 굉장히 오래 했던지 네네. 그래서 아예 못 고치는 거던지 네네. 고집이 엄청나게 세던지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타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상석 선수요.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야구를 오래 한 거이거나 네. 아니요 둘 다예요. 아 둘 다예요. 거집도 세고 야구도 오래 했고 네. 김상선 선수. 제가 성함을 물어본 이유가 혹시 최신가 싶어가지고. 아, 제가 최신데 최시고지. 고집하면 또 최시 아니겠습니까? 아 최현정 해설위원 고집이 센가요? 저는 이제 고집 부리다가 맞았던 적이 너무 많아서 후천적으로 네.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타석에는 김광식 선수 이번에는 김 아, 이름이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많네요. 7번 타자 김광식. 아 공 빠졌고요. 아, 그 사이 너무 아쉬운데요. 자 1루 주자 2루까지 양팀 막 전 경기와 동일하게 투수가 네. 공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 다 관록이 또 좋으셔가지고 네. 1점을 누가 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실수가 나와서 투아웃의 스코어링 포지션에 또 가게 됐네요. 여기서 점수가 난다면 호시탐탐 입장에서는 투아웃 이후에 점수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노아웃에 점수가 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점수지만 투아웃에 나는 건 1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1 피그스 입장에서는 지금 2사까지 잡아놓고 주자를 또 이렇게 내보내면서 걸렸나요? 자 내기 빨랐던 김상석 선수 깔끔하게 안타를 치고 나가서 2루까지 진루한 상태입니다. 2구 쳤습니다. 1루수 1루수가 잡아내네요. 이렇게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경기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시야구장 다섯번째 오늘 마지막 게임 호시탐탐 대 71피그스 71피그스 대 호시탐탐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말 2회 초까지 한 점도 못 낸 상황이고요. 자, 2회 말 71피그스의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신현석 4번 타자. 아, 저랑 등번호가 같네요. 신현석 선수. 9번이신가요? 네. 모든 팀에서 다 9번입니다. 아, 저 선수 4월 5일이네요. 아, 이게 생년월일 맞추는 게 4월 달 생일이신가? 생년월일 맞추는 재미가 있네요. 역시 저랑 스윙이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대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스윙이 이도저도 아닌 아, 이도저도 아니네요. 네, 진짜. 무릎 꿇으면서 이제 좌절하는 좌절 스윙. 예, 네, 백스피드가 네. 빠른 것도 아니고 네. 뭐 스윙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4번 타자거든요. 쳤습니다. 1루 쭉 파울.
중계하다가 지금 느낀 건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서정호 캐스터님께서 네. 이제 아침 8시부터 경기를 네.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목이 상당히 잠기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나왔나 보려고 하시는 사회인이라고 분일 텐데 네, 좀 이걸 혹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네. 여기 서정호 캐스터님께서는 진짜로 중계는 8시부터인데 카메라 설치하려고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또 6시 반부터 또 세팅도 하시고 아 돌았죠 이건 돌았죠 아 돌았다는 판정이네요. 네. 아 지금 71년 4월 5일생인 우리 신현석 4번 타자 등번호 9번 왠지 친근함이 나타났는데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자 오늘 투수 선발 투수로 출장하고 있는 남우현 선수 타석이네요. 4월 1일생 4월 4일이죠? 아 4월 4일이셨나요? 네. 전 타자는 4월 5일생 아우 좋은 볼이네요. 나오시네요. 홍성우 선수 아우 이게 제구가... 전전 경기부터 이게 몸쪽에 대한 변화구가 노리고 던지시는 건지 실전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잘 들어가네요. 오늘 모든 투수들이 다 노리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포수가 들어와서 앉아서 네. 노림볼이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0대0 게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7회까지 가거든요. 네네. 빨리 점수 어떤 한 팀이 빨리 좀 냈으면 좋겠어요. 홀드로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요. 쳤습니다. 유격수 단볼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길게. 홀드로 아우. 하기에는 양팀 수비력이 너무 탄탄한데요. 안 같은 경우도 정면 타고긴 했는데 맞춰가는 이제 리듬이나 스텝이 물을 흐르듯이 너무 좋았어요. 아 수비 잘하네. 근데 저 정도 이제 서정호 캐스터님은 다 하는 거니까 뭐 이제 맞죠? 아 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내한 자완이잖아요. 근데 바운드를 맞추는 눈이 타고나지 않았나 봐요. 전종훈 타자 초구 스트라이크. 여기가 구장에 오늘 제가 홈런을 3개인가 4개를 봤거든요. 오늘 네네. 하루 종일 중계하면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가 100m예요. 아 100m예요? 네 센터 100m에 좌우 90m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구장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자 3루 좌익 쪽 파울. 그래서 구장이 이렇게 큰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홈런이 많이 나오긴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비출부건, 선출부건, 결승전은 옆구장 센터 115m짜리 옆구장에서 이제 주로 준결승전부터는 옆구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큰 구장에서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빠른 볼 114km까지 찍히네. 비출이 114km면은 상당히 빨리 던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30km 정도 더 해라 라고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30km를 더 하라. 프로 기준으로 해서 네. 사회인 자, 쳤습니다. 이거 잡아서 스텝이 너무 일루. 좋은데 아 일루에서 끝까지 일루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3아웃 체인지. 역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양팀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64강 비출부 64강전 C구장 마지막 게임 후시탐탐 대 71피그스의 경기 3회 초 공격부터
2부부터 중계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시탐탐의 공격이고요. 8번 타자 한승희 선수부터 타순이 시작됩니다. 자, 여전히 0대0 무승부인 상황. 자, 투수는 71피그스의 남우현 선수. 1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깔끔한 수비. 사실 좀 만약에 다 선수분들이 다 71년생이시라 하시면 네. 나이가 조금은 이제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여서 이제 젊은 선수들처럼 강한 플레이는 못 하더라도 지금 유격수처럼 부드럽게 네. 부드럽고 스텝이 네. 아주 빠르게 해서 네. 가볍게 또 이런 게 또 관록이잖아요. 네. 쳤습니다. 저 중견수가 놓쳤나요? 잡았나요? 아, 이런 것도 이제 아, 잡았군요. 네, 사실 콜플레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또 많은 경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중견수분이 끝까지 시야에서 공을 떼지 않고 캐치를 해주셨어요. 보통 외야는 이게 콜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야가 내야도 항상 중요하지만 내야는 플라이가 자주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야는 플라이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콜플레이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 1번 타자 유병춘 선수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났고요. 초구는 기습번트였는데 공을 못 댔어. 네, 저거는 그냥 맴매였죠. 번트가 아니고. 이게 사연이 번트를 내릴 때 내렸다 올리시면서 대시는데 그러면 플라이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갖다 그렇죠. 대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 방금도 이제 내렸다가 올리면서 대시면서 헛스윙이 나왔는데 맞아도 플라이볼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날렵하게 생기긴 했어요, 유병찬 선수가. 네. 예. 헬멧도 이제 조던, 에어 조던 마크로 칠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야구를 하면서 그렇죠. 야구 헬멧을 아 마이클 조던이 그 NBA 은퇴하고 그렇죠. 시애틀 구단주... 아니라 시카고 화이트삭스에도 아닌데 그 선수는 다른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포수가 아이고 놓쳤습니다. 저거는 이제 돌아줘야 돼요. 네 포수가 돌아를 했거든요. 네 내가 돌게 했어. 돌아 돌았어야 돼요. 근데 돌지를 않았어요. 네, 맞네.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선수생활을 했었죠. 1군 경기 제 기억에 메이저리그에 1년 동안 몇 게임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일할 때 타율을 기록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워싱턴 NBA 워싱턴 구단주로 복귀를 해서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이루스가 엉덩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드디어 자 오늘 양팀 뭐 7회까지 가겠네요. 아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네, 아, 근데 잠시 후에 쫄깃쫄깃합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호시탐탐 대 71피그스. 자, 지금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얘기를 했는데 50분 라인업이었거든요, 저 시계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37분째 지나가고 있는데 경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렇죠. 네, 상당히 빠른 편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 7회까지 충분히 하고도 마무리 질 수 있는 속도거든요. 그렇죠. 자, 71피그스의 7번 타자 이승우 선수부터 타석 시작됩니다. 오늘 첫 타석이고요. 투수는 여전히 홍성우 선수. 자, 홍성우 선수 오늘 아까 최현정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볼이 좋다. 그렇죠. 칭찬을 하셨는데
포수가 근데 니드가 좋고요. 네, 아니 포구도 굉장히 네. 뭐 프레이밍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그 타겟을 정확히 만들어줘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거 얘기를 하려 했는데 확실히 네. 야구를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앉아 있을 때 되게 낮게 예. 요구를 하는 때는 또 낮게 확실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타겟을 딱 네, 지금도 보면 예. 되게 낮게 해주시잖아요. 예. 한 번씩 쳤습니다. 또, 포수 카메라 맞았나요 저희? 저거는 이제 타자분한테 비용 청구를 하면 되니까 저희 카메라 맞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삼각대 쪽에 이제 맞았나 봐요. 소리가 나긴 했는데 카메라에 나온 문제 없고. 자, 이 선수 누구죠? 청구해야죠. 예, 예. 이승호 선수 네.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기 생년월일 다 아니까요. 개인정보도 아니까요. 몇 월 며칠이죠? 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 길게 1루 아 잡았네요. 놓쳤나요? 아 잡았네요. 아 1루수 파인 플레이입니다. 이야 잡았네요. 아 지금 네. 주자한테 가려갖고 저희가 포구하는 걸 못 네. 봤는데 잡아냈네요. 네. 아 이거는 1루수의 파인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사회인 야구에서 사실 저런 바운드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하고 들어 누워요. 그러면 주자가 항상 2루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주 잘 캐치를 해주셨습니다. 타석엔 8번 타자 최현식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자, 1구 야, 근데 이게 구속이 113km, 뭐 114km, 110km 중반대를 초중반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볼이 상당히 빠르기도 하고 아 이거 빈바이 피치볼인가요? 네. 예. 옷깃에 살짝 스친 것 같아요. 나. 물론 지금 지금이 첫 출루죠. 지금 투수 첫 출루 허용하는 첫 1루를 허용하고 있네요. 네. 네. 위트였고 지금 3이닝째 그러니까 2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투구 개수가 26개 전광판에 찍혀 있어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와, 우리 기록원님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볼 수를 다 카운팅을 하고 있었군요. 전 지금 저기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저 아까부터 저거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되게 지금 효율적으로 공을 잘 던지고 계신 거예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권준석 선수 오늘 네. 첫 타석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호시탐탐의 홍성우 투수는 굉장히 지금 효율적으로 그렇죠. 투구를 이어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허용을 했고 9번 타자를 맞이해서 아 스윙이 너무 늦어요. 네네. 아 이거는 이제 타자가 네. 지금 투수가 템포가 워낙 빠르니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되죠. 네. 자기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투수 템포에 삼진으로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8월 17일생이네요. 네. 8월 17일생이면은 정말 아 저쪽 71피그스 팀에서는 막내뻘이 들어가겠는데요. 네. 그렇죠. 저기는 막내가 이제 12월생이면 막내인 거예요.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강성용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몰아놨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9번 타자 권준혁 선수 삼진으로 몰아놨는데 네네. 그 홍성우 투수가 템포가 빠르면 네네네. 좀 천천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타석에. 그렇죠.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 지금도 크게 헛치는 강성용 경기 시간도 시간이고 한데 네. 본인이 맞는 타이밍에 치기 위해서 투수가 너무 빠르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타임 외치고 너무 빠르다 그래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다 얘기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자 1루 송구 견제 동작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네요 투수가 투수가 홍성우 투수가 굉장히 노련하기도 하고 잘 구위도 좋고 쳤습니다. 3루수 네. 잡아서 1루로 길게 1루에서 송구가 빗나갔어요. 네. 송구의 정확도가 아까도 그렇고 살짝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1루수가 근데 또 이게 잘, 또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팀원의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또 커버해 주는 그런 모습. 정훈 같은 경우도 빠졌으면은 한 베이스씩 최소는 더 진루했을 텐데. 아 지금 3루수하고 2루수가 맞바꿨어요. 네, 저기 호시탐탐팀은 이제 얄짤이 없네요. 네, 이제 호시탐탐 이름처럼 네. 감독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제 교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시각 4시
7분 28분이 돼가는데 저 화면 보이십니까? 해 떨어지는 거. 석양이 아 카메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카메라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계속 보고 계실 건데. 자 이제 1구. 와 몸에 맞는 볼.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 어떻게 보면은 묘미 아닌 묘미죠. 만든 거는 좀 아프실 건데. 묘미요?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투수가 잘 하다가도 네. 작은 실수 하나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거를 보는 내추럴한 맛이 있습니다. 괜찮은 거 아 좀 네. 아프긴 할 것 네, 같은데. 타자분한테 괜찮다. 정말... 나 안 가도 네. 맞았다. 아 그리고 일루수가 아이고 미안해요. 끝나고 술 한잔 해요. 이런 얘기를 네. 네. 하고 있는 것 같죠. 마인드가 좋으셔서 타자분도 괜찮다 하고 또 일루수분도 투수도 이제 또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갖춰서 네. 네. 사과를 하는 모습 보이셨습니다. 자 타석에는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25번이요 네. 임범영 선수. 임범영 선수 오늘 첫 타석 1루수 땅볼 아웃으로 물러났던 임범영 선수. 자 지금 주자가 이제 1, 3루인가요? 아 말루군요. 주자가 있습니다. 아 말루군요. 오 1루 주자 스킵을 되게 특이하게 하시네요. 육상 자세를 취하고 계신데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지금 저희가 중계하는 걸 네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못 듣고 있어서 잡아주질 못해요. 여기서 이제 저희만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육상 자세를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구 빠지는 볼. 자 여기에서 만약에 71피그스가 점수를 못 낸다면 네네 타격이 크죠. 71피그스 입장에서는 소위 사회인 야구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말리는 경기다 오늘. 그렇죠. 말린다. 그렇죠. 네네. 이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3번 타자거든요. 아, 잘 골라내네요. 아, 블로킹 좋아요. 네, 블로킹 좋아요. 하지만 이제 투수가 이제 에러가 겹치게 되면서 흔들릴 때 너무 확 흔들리는 모습. 이럴 때는 한 번씩 네. 풀어줘도 투수가 올라가든 투수가 개인적으로 한번 템포를 끊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기가 타이밍을... 좋을 땐 빨리 하더라도. 네. 홍성호 투수가 진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잘 던지다가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네네. 아, 좋은 볼인데. 아, 밀어내기 볼넷. 자 여기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가져가는 71피그스. 거기에 이제 말루의 4번 타자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네. 4번 타자 신현석 선수. 네, 1점을 준 것도 준 건데 지금 4번의 말루라는 게 지금 당장 제일 걱정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4월 5일생이네요 4번 타자는. 그 정도면은 좀 형들급이네요. 4월 20일. 아, 그냥 다 그냥 또래인 것 같아요. 네네. 4월 4일, 4월 1일, 4월 5일. 네네. 저희가 본 것만 4월생이 3명이에요. 71피그스에요. 그러면 서열이 아까 서열 1일뿐이 이제 그 4월생 중에서는 네, 제일 빠르시고 대한민국에만 네. 있는 몇 월생이냐. 그렇죠.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죠. 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는 볼. 자 여기서 일단은 선취점을 가져갔어요. 71피그스가. 여기서 그렇죠. 이제 추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타자 이럴 때일수록 타자는 자기 확실한 존을 그려놓는 게 좋아요. 지금 제고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그려놓는 저런 모습은 이제 좋지 못해요. 자 지금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요 투수는 변화구를 던졌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신범영 타자인가요? 아 신범석 타자는 직구를 노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뚝 떨어지니까 뺏이 나가기는 했는데 그렇죠. 아까 말한 좌절 스윙이 한 번 더 네, 좌절 스윙이 네. 아, 좌절 스윙 좋네. 그거를 그냥 저희 OTL 스윙 공 빠졌습니다. 자 3루 주자 호민 1루 전 3루까지 1루 주자 2루까지 한 베이스씩 진루하는 71피그스. 자 홍성우 선수 잘 던졌는데 투수가 그렇죠. 이게 확실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에러 하나에 네. 조금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이렇고도 결국은 이겨내야 아무리 사회인 야구지만 자기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포수 보고 있는 한승희 선수도 굉장히 뭐 블로킹도 좋고 네네. 리드도 좋았는데 지금 폭투 뭐 포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폭투가 두 개까지 지금 또 쌓이면서 네네. 점수를 결국 이렇게 주고 말았어요. 방 같은 경우는 좀 변화구기도 했고 사이드로 많이 빠지는 볼에서 사실 힘들겠는데 이제 포수라면은. 이제 잡아줘야죠. 그래도 막아줘야죠. 네. 물론 힘든 건 알지만
아, 잘 잡았어요. 아, 돌았다는 판정인데요. 아, 글쎄요. 네, 헤드가 조금 돌았나 봅니다. 심판님 입장에서는. 아쉬워하면서 들어가는 71년 4월 5일생인 신현석 선수. 네. 보스 장비 또 차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들어가야 돼요. 네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 자,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오늘 게임을 진행했던 것 중에서 네네네 가장 팽팽한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71 피그스도 그렇고 호시탐탐도 그렇고 뭐 실력도 탄탄하고 뭐 큰 실수 없이 보통 일반적인 사회인 야구에서 나오는 실수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3루수분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너무 완벽한 플레이 해주고 있는데, 아니 3루수가 그 송구 미스한 것도 네네. 뭐 1루수가 커버 쳐주면서 사실 그렇죠. 큰 잡았어도 조금 아슬아슬했는데 예, 뭐 급하니까 이제 3루수가 그렇게 던졌던 것 같고요. 뭐 아주 지금 재밌는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더 섬세한가 차이거든요. 네. 수비든 공격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흐름을 가져오는 플레이들, 네네. 그런 게 이제 승패를 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아직 투수는 남우현 선수가 계속해서 71피그스는 던지고 있고요. 네. 호시탐탐은 이제 2번 타자 김재선 선수부터 타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타석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쳤습니다만 파울. 네. 아, 지금 또 71 스타즈인가요? 피그스. 71피그스 선발 투수도 이제 투구수가 30개. 4회 초인데 한 이닝에 10개로 막은 거예요.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직구 구속은 한 3km에서 95km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변화구로 인해서 100km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렇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네, 지금도 95km인데 그 전에 보여줬던 게 80km짜리 커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상으로 한 5km에서 10km는 더 빨라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저희 팀의 홈런드 베이스볼 팀에서 전국 대회를 나갈 때 네네. 특히 선출 삼진아. 루키 삼진. 꽉 차는 볼. 이거는 할 말이 없죠, 사실. 자, 선체로 루킹 삼진 당하고 돌아오는 김재선 선수. 네네. 남우현 투수가 노련하네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관록은 무시를 할 수 없다. 저 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관록에서 나오는 배요.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 71피그스 입장에서는 호시탐탐의 4회 초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뭐 경기는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투구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 에이스인 아마 선발 투수가 좋은 모래요. 긴 이닝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화성시장비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토너먼트 경기다 보니까 네네. 물론 이제 뭐 오늘 게임을 하고 바로 내일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격!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우! 너무 좋은 수비. 아까 하시려던 말씀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경기를 네. 이게 이제 투수 아까 그 선발 투수가 던져주면 좋다라는 게 네네. 사실 이런 대회는 좋은 투수 한두 명만 있으면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투수가 이제 다 던져야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예선전은 하루에 한 게임밖에 안 하지만 결선 이제 뭐 16강이나 4강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에 뭐 두 게임 연달아서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더블헤더 그런 경우들은 하루에 뭐 두세 게임을 하려면 사실 투수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그 팀에.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를 믿고 맡길 만한 원투 펀치, 쓰리 펀치까지 있으면 더 세상이고요. 네. 예.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사실 전국대회에서는 우승의 향방을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일단 71피그스 남우현 투수가 저렇게 던졌다면 만약에 16강에 올라간다면 32강에 올라간다면 다음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남우현에서 또 던질 수 있어요. 또 던져야죠. 또 던져야죠. 예. 그렇다고 저희가 이 영상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자 아까 머리 묶으신 분인데 지금 풀으셨어요 또. 아 그래요? 네, 풀고 이제 출루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하루 종일 풀고 경기를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또 저런 게 또 징크스거든요. 이정민 선수군요. 네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유준범 선수. 자 주자 일단은 머리를 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자 남우현 선수 주자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킥 모션도 상당히 빠르십니다. 자 방금 그 남우현 선수를 비치면서 좌익수 쪽 벤치 그 야외 객석에 네네. 아마 올라간 팀인 것 같아요. 이 네. 팀이랑 우리랑 붙을 팀인 것 같아서 지금 아 일루 현재 아슬아슬했어요. 네. 네. 분석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또 포착을 하셨군요. 아니 지금 객석에 계속 앉아 있길래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 팀이 올라가면 어느 팀이랑 붙는지. 여기 끝나고 잡았고요. 야간에 경기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신 건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네 번째 호시탄탄 올라가면은 아 인천 상륙 작전 수사랑 야구단 승리팀이랑 붙네요. 바로 전 팀이었으니까 유니폼이 어떻던가요? 어디가 이겼죠? 수사랑 수사랑이 이겼습니다. 핑크색 유니폼 아닌데 핑크색 유니폼이 아닌데. 그러면 아마 다른 데서 경기를 하다 구경을 이제 지인분이 있어서 구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쳤습니다. 자. 높이 뜬 공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스케치 3아웃. 일단 점수를 내지를 못한 호시탐탐이고요. 네. 계속해서 71피그스의 4회 말 공격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슬이 없습니다. 후자 나게.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남우현 선수 안타 쳤는데 우익수가 뒤로 빠쳤네요. 자 남우현 선수 발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3루까지 갈 수 있었는데 1루에서 멈추고 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우익수가 포구를 안타를 깔끔하게 쳤고요. 단타로 막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익수가 공을 놓쳤고 그 사이에 남우현 선수가 발만 빨랐으면 3루까지 정말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2루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전종훈 선수의 타석 첫 번째 타석 2루수 땅볼로 물러났고요. 저거 스트라이크. 2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일단은 투수인 남우현 선수가 치고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2루까지 무사히 2루까지 만들어줬고 물론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지만
여기에서 전정훈 선수가 자 볼 하나 골라냈고요. 전정훈 선수가 일단 스코어링 포지션에 선수를 이제 타자를 내보내긴 했는데 이 문제는 2루 주자가 남우현 선수라는 게 쳤습니다. 우익쪽 우측 파울. 자 전정훈 선수가 여기에서 타구를 하나 멋진 타구를 하나 날려준다면 경기는 점수차는 더 벌어지게 되겠고요. 벌어지게 된다면 자 승기는 71피그스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 4구 아 잘 참았어요. 쫓아나갈 뻔했지만 잘 참아내는 전종훈 선수. 자 2볼 투 스트라이크 2볼 투 스트라이크 이제 5구 변화구 파울. 잘 떨어졌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커트 잘해줬어요. 자 여기서 안타 한 방이면 점수를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2대 0 리드는 불안하거든요. 아 잘 골라내네요. 그렇죠. 투수 볼이 치기 쉬운 볼은 사실 아니어서 네. 빨리 어떻게든 선발 투수를 끌어내려서 네. 물론 거의 에이스가 선발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화면에 보였던 뒤에 공주 들어왔던 8월 17일생 역시 71년생 중에서도 8월은 그렇죠 막내죠. 네, 막내 볼 아 볼넷으로 출루하는 전종훈 선수. 자 이렇게 1루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자 투수 홍성우 선수 잘 던지고 있었는데 한 번에 무너지고 나서 또 주자를 1루 무사 1루까지 또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타석에는 김용신 선수인가요? 보면은 사실 아까 전회 흔들릴 때 캐치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세트 모션을 할 때부터 네. 이제 급해지다 보니까 네. 또 긴장 주자가 나와서 긴장하다 보니까 세트 모션부터 지금 바뀌었어요. 네 타석에는 7번 타자 이승우 선수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났고요. 네, 밸런스가 많이 흔들린 모습이죠. 두 번째 타석 자 2루에는 투수 남우현 1루에는 2루수 전종훈 선수가 나가 있고요. 자 블로킹 잘해줬고요. 아주 잘해줬고요. 네 투수들이 저렇게 마음 놓고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포수가 저렇게 잘 막아주니까 네. 마음 놓고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네. 현역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포수가 누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홍구 선수나 배경환 선수 그다음에 네. 차일목 선배님 아 차일목 네, 선수 그리고 네. 아 공 빠졌습니다. 말씀드리는 네, 순간 네. 말씀드린 게 무색할 정도로 네네 네. 저희 칭찬을 들었나 봐요. 네 인간미 또 넘치는 모습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일목 선배님하고 네. 이성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성우 선수. 네. 네. 저는 데뷔 전부터 사인 미스를 해가지고. 네 선배님. 사인 미스요? 네 선배님한테 크게 한번 혼났다. 아 뭐 직구 사인을 했는데 변화구를 던진다거나 뭐 이렇게. 정확했습니다. 몸쪽 직구 사인을 했는데 슬라이드를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잡으셨나요? 쳤습니다만 일루츠 포수. 포수. 아 망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직구 사인을 했는데 슬라이더를 냈으면은 받았어요 포수가? 깜짝 놀랐겠는데요? 막았죠. 네네 막았는데 비트에 공이 들어왔어요. 아 네. 그때 투수가 포수가 누구였죠? 이성우 선배님이셨습니다. 아 안 맞았나요? 선배님들이 저 기아에 있을 때는 다 좋으신 분들이어서 아. 오히려 솔직히 혼난 건 맞죠.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냐 그랬는데 이제 되게 친절하시게 네. 사인을 조금 더 내가 그러면은 앞으로 내서 네. 네. 보이기 편하게 해주겠다. 네. 나이스 볼이었습니다. 아우 루킹 삼진이네요. 자 지금 볼은 뭐 걸쳐서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투수는 사실 정타에 맞은 공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공이 좋기 때문에 거진 지금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니요. 자신의 본을 던지면은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홍성우 선수가 일단은 삼진으로 원아웃을 잡았고요. 네. 아, 또 스트라이크 네. 집어넣네요. 네, 하지만 지금 또 밸런스를 다시 찾은 모습이죠. 선수들도 경기를 할 때 네.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모든 공을 완벽하게 던지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타자가 투수를 도와주네요. 네, 새로운 타법이 또 하나. 아, 이분은 네. 2월 13일생이신데 오, 제일 현재까지 멋있다. 본 사람 중에 71피그스에서 최고 연장자네요. 네네. 최연식 선수, 그렇죠. 최연식 선수 오늘 몸에 받는 걸로 첫 번째 타석은 출루를 했고 두 번째 타석 아까 8월생이신 분보다 거의 반년을 더 많이 하셨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지금 같은 경우도 정확히 좀 표현을 하자면은 직구 힘에 조금은 네. 밀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아. 이럴수록 더 자신감 있게 자기 볼에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승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역시 관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만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타임을 한번 요청해 준 모습이고요. 역시 6개월을 더 사신 분이 골로기인데요. 6개월 무시 못합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 볼 블로킹 잘했고요. 포수가. 71피그스 분들도 되게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 이제 조금 열세도 있으시고 한데 네. 되게 라인에 바짝 붙어서 인코스는 아마 이제 맞으려는 요량으로 되게 타석에 가까이 붙였습니다. 만 일루 파울. 되게 열정들이 아주 제가 이런 열정으로 야구했으면 아직까지 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부럽습니다. 저런 열정으로 공부했으면 지금쯤 여기 앉아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열정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공 잘 잡아내네요 포수.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왔어요 일단은. 최연식 선수 지금 같은 경우는 1루 주자랑 이제 한번 작전을 한번 해보죠. 걸어야죠. 네. 네, 걸어야죠. 런닝 일단 스타트는 일단 스타트는 안 걸었네. 아, 이게 걸었으면 죽었어요. 아, 네. 이게 지금 걸고 스윙을 하고 더블 삼 그러니까 더블 삼진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타자는 삼진으로 아웃, 2루 주자는 그렇죠. 1루 주자 2루에서 아웃. 네, 그리고 좀 71피그스가 도루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서 잘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포수 어깨가 아까 보니까 괜찮으시더라고요. 예, 좋더라고요. 네네. 자, 9번 타자 권준석 타자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몰아났고요. 오늘 네. 두 번째 타석. 자, 여기서 일단은 막아야죠. 그렇죠. 스윙이 나올 때 우리 권준석 선수는 약간 이제 뺏을 게 약간 땡겨서 이렇게 나오는 네네. 스타일이에요. 방향성이 조금은 이제 인앤 아웃이 아니라 아웃된 인이죠. 네. 네. 아, 일단 잘 참았고요. 네네. 폭순이 확실히 요즘은 예. 또 이제 야구가 발전이 많이 되면서 레슨장이 좀 많이 아카데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훈련을 그런 데서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이번에도 그렇죠. 제가 아까도 지적했던 뺏이 이렇게 약간 돌아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퍼져 나오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배시 이스턴 배시 이번 대회의 이스턴에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권준석 선수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 이제 뉘엿뉘엿 해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조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까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들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서산으로 뉘엿뉘엿 떨어지는 태양이 오히려 이제 아늑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조명 효과를 준 것처럼 살짝은 네. 이제 뽀얀 중계 화면이 또 네. 잡히고 있습니다. 71 피그스는 남우현 투수가 다시 올라왔고요. 네. 아주 대단하신 투수입니다. 일단 42개째인가요 지금? 네, 42개째 투구를 했는데 뭐 투수는 아끼면 아낄수록 좋죠. 그렇죠, 대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쉽게 지금 치지를 못하는데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팀들 그 어디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기는 제가 오늘 중계한 경기는 한 경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경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예상했던 팀들이 승리를 했고요. 네네. 어느 팀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팀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분석력이 최고십니다. 한 팀 아니 근데 그 팀은 그 팀이 떨어진 이유는 실책으로 무너졌어요. 실책으로. 아 볼넷을 내주네요.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고 있는 남우현 선수. 71년생이면 이제 40대신가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신가요? 71년생이면 저보다 9살이 많으니까 51네요. 와. 이제 체력이 45개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힘드실 때가 되긴 했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 제가 나이가 몇 살이지? 42인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40 넘어가면 사실 나이 잘 안 세요. 자, 1루 송구. 아, 1루 견제 빠졌습니다. 1루 견제 빠지는 사이에 1루 주자 2루까지. 와, 3루. 2루더라도 3루까지. 3루에서 여유 있게 세이브. 야. 순식간에 지금 3루까지 진루하는. 그렇죠. 이 우익수의 이제 백업 플레이가 김강석 선수. 네. 야, 김강석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 이후에 도루까지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타석은 볼넷으로 출루해서 도루 시도가 아니라 1루 견제에서 빠진 공을 그 틈을 타서 3루까지 파고드네요. 그렇죠. 이제 호시탐탐은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네. 무조건 살려야 돼요. 경기... 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김광식 타자가 들어왔는데 네네. 남우현 투수가 5개째 연속 볼을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체력적인 문제인가요? 볼에 대한 그런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쳤어. 아 들어가네요. 스피드는 아직은 내 문제가 없는데 잠깐 포인트가 잠깐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금방 다시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주자는 일단 신경 쓰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어차피 3루가 있으면 그냥 한 점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승부가 와 이거 뭔가요? 송구가 와 그 사이에 지금 타자 주자가 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래서 베테랑 하나 봅니다. 정확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그리고 혹시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게 좀 네, 너무 안 하고 그냥 배에 맞은 것 같아요. 태그를 할 수 있는 면적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아 좀 아쉽겠는데요. 호시탐탐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지금 홈을 노렸는데 노리고 있는데 이제 호시탐탐 네. 노리기만 했어요. 네네네. 이거 이빠이 피치볼로 출루하는 호시탐탐 다시 나가면 네, 또 호시탐탐 기회는 또 노리고 있습니다. 또 노리겠죠. 한승희 선수 같은데요. 자 한승희 선수가 몸에만으로 나갔고 9번 타자 유동민 선수 아 주자 뛰었어요. 스타트 빨랐고요. 2루에서 여유 있게 세이브.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한승희 선수. 그리고 주력도 상당히 좋으시고. 예, 스타트도 빨랐고 발도 상당히 빨랐고 아 뭐 투수 입장에서는 투수가 셋 포지션 들어간 상태에서 발 들자마자 벌써 절반 이상 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점을 날 수 있나요? 쳤습니다. 좌익수가
야. 아 이거 야 이게 포핸드로 잡네요. 포핸드로 이게, 백핸드가 아니라 포핸드로 잡네요. 네, 이게 관록입니다. 와. 네네. 야 위기를 또 이렇게 넘기네요. 71 피그스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오늘은 나무 안타. 또 변화구에. 근데 또 쳤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부수였어. 아. 후배 나고. 근데 또 졌는데. 자, 다섯에는 17번인가요? 17번 선수네요. 예, 17번 이동구 선수고요. 자, 송구 견제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견제 동작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상당히 빨라요. 예. 볼 맞았고요. 견제 동작이 빠르다는 거는 주자의 리드를 최소 한 발 이상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도루적인 부분에서 포수도 좋고 하니까 아마 71 피그스가 쉽게, 그래서 지금 애초에 달리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바로 스킵을 하세요, 지금. 네. 그리고 저기 선배님, 71 피그 선배님들께서 이제 관절을 조심해야 되실 시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좋은 볼이에요. 아, 자, 약간 높다는 판단인데요. 자, 볼 카운트가 갑자기 3볼까지 가지 않았나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옆에 기록하고 계시는 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 스트라이크 하나 집어넣네요. 아까 경기에도 한번, 앞전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위가 좋은 선수는 네. 굳이 바깥쪽 스트라이크, 몸쪽 스트라이크 던질라 하지 말고, 아우 좋은 볼이에요. 그 언저리에다가 그냥 가운데 보고 던진다는 생각으로 네. 그 언저리에다가 던져도 충분히 던지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제구가 좋다면. 네네. 네. 자, 주자 띄었고요. 자,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길게. 너무 여유 부렸어요. 비디오. 저희가 한번. 지금 비디오로 일부러 지금 봤는데. 네네. 와, 동타였어요. 애매했어요. 네, 비디오 판정이 없습니다. 없고 합의 판정이, 예, 합의 판정이 있죠. 예, 심판관 네. 합의 판정만 있는데. 네네. 2심이라서 근데 합의 판정의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그 다른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설명을 지금 심판위원께서 하고 계신데. 어차피 비디오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 판정은 이제 타이밍을 보고 네네, 그렇죠. 또 타이밍과 얼마나 정확히 받느냐. 네네. 그리고 이 심이 모두 공을, 왜냐면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우리 심판위원 두 분 다 일루 측을 보고 있었을 텐데, 뭐
이 영상이 나가서 뭐 이제 슬로우를 걸어서 보게 되면 승부는 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번트! 투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 이번에 나오. 자, 그 사이 2루 주전 3루까지 네. 1루 주전 2루까지 네. 야, 사회인 야구에서 이 알배수로 번트를 저렇게 정확하게 그렇죠. 잘 되는 선수는 또 오랜만이네요. 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보내주기 위해서 된 건 맞지만 본인도 이제 보내기 번트보다는 살 본인도 살면 더 좋으니까 네. 되신 건데 어 근데 투수분도 수비를 잘하셨지만 어, 번트를 아주 잘 되셨습니다. 자, 또 유격수까지는 들어온 모습. 2루수만 지금 정상 수비를 하고 있고요. 정상회보다 살짝 앞에서 있고요. 나머지 수비수들은 다 전진 수비를 했습니다. 아 너무 떨어졌네. 저런 볼에 속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군데 없어. 그렇죠, 그렇죠. 없어지죠. 어. 서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9번 백넘버 달고 계시는 타자 삼진 네. 두 개째 신현석 선수.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홈으로. 아, 아 송구가 약간 빗겨나갔는데요. 자 런다운 걸렸고요. 3루에서 3루에서 홈 비었어요. 자 무슨 상황이죠? 일단 주자는 한 명 들어왔고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네네. 일단 심판이 판정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거는 근데 세이브 3루 주자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이스를 밟고 태그를 했다면은 뒷주자가 아웃이기 때문에 어, 살아있는 주자입니다.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정확히 네. 알고 저도 이제 심판 네네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지금 그 스위처를 아. 보느라고 못 봤는데 네네. 만약에 겹쳤다면은 네네. 선점한 주자한테 우선권이 있거든요. 아 앞주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주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아. 그러면은 네네네. 이 주자는 지금 이미 그 룰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 근데 이 주자가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둘 다 이렇게 돌아간 건가요? 제가 보질 못했어요. 3루 주자는 이제 베이스를 밟고 네. 아마 근데 저도 솔직히 정확히 심판님이 살짝 가려서 못 봤는데 어, 겹치는 상황에서 태그를 한 건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돌아갔어요. 이루 주자가. 그러니까 선행 주자와 네네. 선행 주자와 후행 주자가 역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역전하는 순간 아웃 선언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주자가 3루를 똑같이 밟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두 선수를 다 태그를 했다 주자를 네네네.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아웃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아웃되는 그렇죠. 선수는 선점한 주자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어, 그 루에 대한 선점한 주자한테. 어, 저는 무조건 앞주자가 살고 뒷주자가 이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프로야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주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홈 런다운 홈산루 런다운이 걸렸는데 네. 3루 주자가 홈에서 이제 다시 백업을 하면서 3루로 뒤로를 하다가 뒤로 하다가 역 그러니까 나간 거죠. 뒤로. 네네네. 오버를 한 거죠. 베이스 뒤까지 나가 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선행 주자가 아웃이 되고 그러니까 선점하고 있는 주자 말고 네네. 다른 주자가 아웃이 되는 거고 그 후에 밟은 주자가 네. 네. 자 일단 심판위원들께서 정리를 하시고 어, 선수들이 다시 수비를 하러 나오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지금 더블 아웃이 된 거죠? 아웃 카운트는 지금 하나만 올라간 거 아닌가요? 더블 아웃이 맞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심판위원들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투수를 자, 또 바꾸네요. 실피그스의 이제 투수가 드디어 교체가 됐네요. 자 이게 저희가 중계를 하다 보면 이게 막 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정확히 잘 못 봤어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어 일단 주자들끼리 지금 교차를 했거나 네네. 역행을 했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나왔어요. 네네. 왜냐면은 제가 3루 2루 주자가 3루까지 갔다 3루 베이스를 밟고 다시 2루 베이스로 기루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심판위원은 그 선행 주자였던 3루 주자를 아웃을 선언을 했어요. 아 주자가 아무도 없네요. 이닝 교대가 됐습니다 지금. 아 공수 교대가 네. 아 그러면 더블 아웃 상태에서 그 공수 교대가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3루 주자 아웃에 마지막 런다운에서 2루 주자까지 총 아웃이 두 개가 한 번에 올라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결과론적으로. 네.
안 돼. 어차피 3루자 죽은 주자라서 네 안 됩니다. 지금 점수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됐고. 네네. 투수가 아, 이게 네, 이제 올라오시네요. 지금, 네 지금 같은 경우가 과연 호시탐탐한테는 호시탐탐 기회가 있을까? 될 수 있을지. 네네. 71 피그스 입장에선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이드암 투수네요. 팔이 되게 부드러우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폼을 한번 우리 네 제가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암보다도 더 밑에서 던지는 언더핸드 투수인데 글러브 낀 팔도 그렇고 팔이 되게 낭창낭창하게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이제 언더 투수들이 조심해야 될 이제 쳐 올리는 스윙이라 그러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꾸 앞으로 언더더라도 힘의 진행 방향이 항상 뒤에서 앞이어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쳐 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제구의 갭이 커져요. 낮을 때는 확 너무 낮고 높을 때는 터무니없이 높은 볼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투수든 간에 오버핸드든 쓰리쿼터든 사이드든 언더든 힘의 네. 진행 방향은 뒤에서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더 막내가 나왔네요. 이동구 선수인데 네네. 11월 19일생. 7일 피그스에서는 입장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선수네요. 진짜 전부 다 71년생인가 본데요 이 팀은? 근데 저희가 틀린 거면 어떡하죠? 저렇게 선수를 모으기도 쉽지가 않은데 저기는 되게 만약에 다 71년생이면 분위기가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성 드림파크 오늘 지금 세 번째 안내방송 듣고 있거든요 제가. 네네. 예, 라이브 중계하는지 모르나 봐요. 한 번씩 이렇게 게스트로 깜짝 게스트로 나와주시면 뭐 그래도 저희도 좋지 않겠습니까? 조던 선수 또 나왔네요. 최현정 해설위원 이게 호흡이 되게 잘 맞는데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대꾸를 못 하겠어요 뭐라고. 그냥 뭐 자 볼넷으로 출루하는. 볼넷 아니라는데요? 심판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면 볼이 맞죠. 스트라이크 콜이 없었죠? 볼넷으로 일단 출루가 됐는데 볼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볼데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공 빠진 공을 찾으러 가야죠. 그리고 타자 주자가 잘한 게 제일 비싸게 뛰어갔어요 1루까지. 맞습니다. 예. 저희 2루까지 뭐 공 못 찾았으면 3루까지 뛰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홈까지 와도 돼요. 그럼요. 이거는 포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 스트라이크. 일단은 그 호시탐탐 1번 타자 유병춘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잘 해줬네요. 네. 쳤습니다. 중견수. 아 빠졌어요. 중견수 넘어가는 안타.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2루 타자 주자가 3루까지? 아 발이 상당히 빨랐네요. 자 2루 주자는 홈인을 해서 한 점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죠. 동점 주자는 또 3루까지. 네. 자 이제 석양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게 뭔 해 뜨기 전에 도착해서 이게 뭔 개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야 좀 늦게 와서 그런데 좋은 볼입니다. 희종 의원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십시오. 아! 몸에 맞는 볼 아니요, 안 맞았나요? 네. 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거죠. 네. 방금은 커브였는데 네. 손을 자꾸 치켜 올리게 되다 보니까 네. 제구의 갭이 크면서 타자를 맞출 뻔한 아찔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네. 자 김용신 선수 오늘 2루수 직선타, 2루수 땅볼로 두 타석 모두 범타로 몰아놨는데요. 자 세 번째 타석. 자 2볼 1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는 그 사이
홈까지 홈인. 점을 준 건 아쉽지만 그래도 중견수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비 잘해줬네요. 그리고 또 타자 입장에서는 땅볼을 두 개 쳤다고 했는데 또 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천금 같은 네. 타점을 올려주면서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또 비록 안타는 아니지만 네, 팀에 기여를 했고요. 결국은 바뀐 투수가 또 점수를 동점까지 허락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흐름이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 선발 투수. 아우 좋은 볼이네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볼은. 지금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볼. 자, 저희가 지금 3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록석과 저희 중계석과 앞쪽에 있는 심판위원과 이렇게 세 명이서 그렇죠, 그렇죠.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또 기록원님께서 이게 궁금해서라도 저희 채널 들어와서 찾아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계를. 이게 스트라이크가 맞나 아닌가. 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네. 윤준범 선수. 아, 볼 빠졌어요. 아, 이정민 선수군요. 참. 이정민 선수. 네. 머리를 풀렀다고 아까 현정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정민 선수. 약간 이상훈 선수 옛날에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아니에요. 이상훈 선수 같은 그런 머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상훈 선수 스트라이크. 아, 풀카운트까지 갔고. 이상훈 선수 머릿결은 저거보다 조금 더 고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조금 더 길었어요. 그리고. 네, 저거는 약간 여기 좀 양옆으로 좀 넓은 스타일이고 우리 선수 이정민 선수는 살짝 좀 약간 곱슬기가 또 좀 예, 심하신 것 예, 같아요. 예, 곱슬기가 좀 있어요. 푸들 미용하는 곱슬기가 좀 있잖아요. 네. 아, 공 빠지면서 볼래. 네. 이정민 선수. 자,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1루까지. 근데 저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이 또 매력 포인트예요, 약간.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일루 수비를 되게 잘해줘. 아, 투수가 또 교체가 되는군요. 자,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싶고 지금. 아, 지금 10시간째 중계를 하고 네. 계셔가지고. 아니 지금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지금. 화장실이 좀 멀어요 또.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시작할까봐 못 가겠어요. 저야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셔서 계속 이닝 교대마다 바람도 좀 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데. 서희원님은 진짜 38번이네요. 누구죠? 2시간에 한 번씩 딱 비우시는 게 다니까. 아, 강성용 선수군요. 강성용 선수. 네. 3월 8일생. 나름 저게 네. 71피겟스에서는 나름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약간 네네 선배 쪽입니다. 약간 고참 쪽이네요. 자, 오늘 일단 뭘 얘기하는 거죠? 수비 위치에 대해서 좀. 심판님이 다시 한번 묻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포지션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 보면은 지타가 혹시 수비를 들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모르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지타가 남우현 선수가 지금 투수에서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안에서 아홉 명이 그냥 누가 바꿔도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가 누가 또 나가네요? 포수를 바꿀 건가 본데 포수 분도 들어가시고. 그러면 한 명 아까. 그 지금 투수를 보던 남우현 선수가 타격에 남아 있으려면 사실 수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명이 뭐 아웃이 되든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게 그 사회야구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규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맞습니다. 심판위원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맞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명 타자는 다시 수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볼이 좋으신데 지명 타자가 없었어요 근데 71.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아 또 죄송합니다. 시건방 떨었습니다. 네. 아, 항상 앞서가시네요. 그러니까 투수가 아까 남우현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명 타자가 있겠습니까? 그걸 들었는데 야구를 제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레슨을 좀 받고 야구 지식을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기술은 받으실 필요 없고 이런 이제 그 야구 상식. 네, 상식을 제가 레슨. 아니, 선수들도 사실 규칙 모르는 선수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걸 잘 못 해요. 저희 팀 사인도 잘 못 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볼 좋은데요? 네, 볼이 힘이 좋습니다 일단. 강성용 선수 볼, 볼 상당히 좋은데요? 포수가 바뀌었나요?
17번 선수. 아 아니군요. 3루를 보던 이동구 선수가 포수 캐처에 앉았고. 아 힘은 있네요 확실히. 네. 팔 동작이 상당히 부드러우시네요. 네. 타 그러니까 힘이. 네. 공의 힘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네. 이제 제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네. 어깨 관절 쪽이 아마 엄청 유연하셔서. 어떤가요 지금 포모? 뒤에서부터 이제 끌고 나오는 이제 코킹 동작부터 네. 팔로스로까지 이어진 동작이 되게 빠르신데 네. 그거를 이제 제어가 되느냐. 팔스윙이 빠른 만큼 공을 눌러주는 힘도 강해져야 되는데 네. 2대2 동점 상황에서 원아웃 주자 1루에서 바뀐 투수 강성영 선수 첫 번째 승부 중요하겠죠? 네. 자, 1구! 아 약간 빠지네요. 네, 변화구를 선택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초구를 변화구를 던졌다. 몸풀 때나 이럴 때 직구가 힘이 있으면은 대부분 직구를 생각하는데 한 번 꼬은 거죠.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또 아 스트라이크. 네. 얘는 변화구 각도 되게 상당히 좋으시네요. 종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네. 행으로 휘는 변화구를 네.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타석에는 윤준범 선수. 좌익수 플라이, 중견수 플라이, 플라이어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깔끔하게 안타 치고 나가는 윤준범 선수. 네. 자, 오늘 첫 번째 안타를 기록합니다. 바뀐 투수를 상대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투수가 바뀐 투수 입장에서는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되겠죠.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반대로 또 이제 호시탐탐 입장에서는 네.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시간이 24분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1, 2루 상황, 주자 1, 2루 상황, 제1구. 지금 아우 좋은 물이에요. 네. 요 방금 저번에도 계속 전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묶을 거면은 2루 주자를 묶을 거면 확실하게 묶고 네. 그게 아닐 거면 수비로 나가야 돼요. 같은 팀 선수를 왜 네. 아까 뭐 어떤 게임이었었죠? 쳤습니다. 마. 콜플레이. 아, 인필드 플라이 선언됐어요. 예. 예. 네. 지금 뜨자마자 뜨자마자가 아니고 그 심판위원 두 분께서 네네. 그거 아시죠? 인필드 플라이의 선언 순간은 언제인가요? 최고점에 도달해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네네. 이거 모르는 선출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보다 멍청한 선출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자 인필드 플라이 아웃으로 일단 투아웃까지 만들어낸 강성용 투수. 그렇죠. 방금 그리고 또 타자 입장에서 너무 허무하게 지금 어렵게 넘어온 흐름인데 네. 너무 허무하게 기회를 날렸어요. 자 이게 무득점으로 끝난다면 네네. 어우 좋은 물이에요. 아 근데 흐름을 가져오지 초구를, 않게 네네. 네네. 아 전 저 같았으면은 네네. 제가 타자라면은 네네. 초구부터 좀 노리지 않았을까. 변화구를요? 예. 네네네. 아 제구가 좀 약간 조금 높았죠. 네. 이게 몸풀 때는 직구만 보여주시고 시합 경기를 들어가니까 지금 변화구를 많이 보시네요. 네. 노련하시네요 확실히. 네.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지금도 아 이것도 좋은 볼이네요. 네, 너무 좋은 볼이고 이게 다 타자 입장에서는 저런 볼을 치기도 그렇고 안 치기도 그렇고. 그렇죠. 안 치면 스트라이크인데 치면 범타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에 강성영 선수가 노련한 선수라면 지금 아마 몸 쪽으로 좀 높게 해서 그렇죠. 네, 너무 붙이겠죠. 좋은 판단이죠. 네네. 네. 아 바깥쪽으로 왔네요 포수가. 또 변화구를 던지실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네네. 잤습니다만 파울. 만약에 혹시 생각을 한 플레이라면은 타자가 지금 자꾸 도망가면서 당기는 스윙을 하는데 네. 투수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횡 슬라이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쪽으로 바짝 붙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팀원 입장에서는 조금 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자, 똑같이 또 바깥쪽으로 앉아 있네요. 아, 낮게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쳤습니다만 파울. 자, 저희 얘기가 안 들리겠죠? 그렇죠. 안 들리니까 저희 이렇게 마음 놓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도 늦게 끝나요 이 게임. 이렇게 되면 저희는 또 그렇죠. 자 승부 계속 같은 코스를 요구하네요 보수가. 네. 근데 이게 같은 코스에 커트가 계속 나오는 거는 투수한테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타자한테 유리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원볼에서 네네 네네
아니 지금 왜냐면 같은 코스를 계속 커트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코스에 공 들어오면 또 커트를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몸쪽이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타자 입장에서는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되고 많이 보고 적응이 되는 거죠.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여기에서 스윙 삼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변화구 승부를 점수가 하셨다고. 결국 안 나오면서 허슬하고 공수 교체. 아,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아, 비출부 64강전 C구장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호시탐탐 대 71피그스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6회 말 네, 6회 말 71피그스의 공격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아, 71피그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타석에는 오늘 선발 투수로 올라왔던 선수가 선수인 남우현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남우현 선수 안타 하나 있죠? 우익선상 2루타. 좋은 볼이네요. 좋은 볼이에요. 네, 너무 좋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몸쪽으로 너무 붙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좋은 볼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에서 점수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첫! 아 놓치네요 남우현 선수 이 볼을. 네 지금 타자도 지금 한숨을 크게 쉬었거든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치려고 했는데 안 네, 나갔을 거예요. 네네네. 자 이 투수가 또 노려 다시 홍명호 선수가 다시 돌아왔네요 지금 네네. 보니까. 어 근데 지금 몇 회째 계속 던지고 있는 거 보면 체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네. 홍성호 선수가 지금 몇 개째죠? 40 아니죠. 90 90 아니 지금 몇 회죠? 90회 90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닝이 지금 6이닝 자 스파이크를 다시 어떤 식으로든 저렇게 시간들을 끌고 계시네요. 이 팀들은 아. 저희 늦게 들어가라고 오늘. 네. 자 주심이 지금 올라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 이러십니다. 네. 아 심판위원들도 빨리빨리 퇴근해야 되거든요. 네. 팔찌인가요 뭐가 이제 아 팔찌를 봐요. 빼라고 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 타자 입장에서는 그게 반짝 아 라이트가 켜지니까 또 반짝반짝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선수들도 착용하는 선수들은 긴팔 언더티를 입었을 때 네. 언더티 안으로 집어넣고 던지는 자, 선수들이 풀 많습니다. 카운트 남우현 선수 첫 번째 아, 세 번째 타석 풀카운트에서 쳤습니다! 만 파울. 자, 남우현 선수가 지금 보니까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남우현 선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아 볼넷으로 출루 볼넷으로 출루하는 남우현 선수 네.
지금은 안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루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아, 당연하죠. 네. 지금 출루가 중요한데 아주 일단 첫 스타트 첫 타자는 남우현 선수가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해낸 것 같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개인 기록 생각하는 선수들은 맞아 죽어야죠. 그렇죠. 다음 해 같은 팀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같은 팀에서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안 봐요. 네네. 그런 선수들은. 네. 리그를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 리그 야구판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돼요. 그런 선수들은. 축구로 여기 막 가든지 전향을 해야 됩니다. 축구에서도 안 받아 줄 거예요. 게이트볼이나 치러 가야 돼요. 그런 선수들은.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지금 전 이닝에 네. 흐름이 넘어갈 뻔한 걸 잘 끊어준 거를 이제 또 잘 가지고 오는 확실히 전종훈 네. 선수죠. 아, 깔끔한 안타. 네, 이런... 이렇게 되면 점수가 날 수도 있겠네요. 무사 그렇죠, 1-2루니까. 그렇죠. 이런 흐름 싸움에서 상당히 강한 좀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타석에는 오늘 세 번째 타석 이승호 선수 안타 없고 땅볼 하나 삼진 하나 기록하고 있는 이승호 선수. 자, 제 1구 쳤습니다! 2루수! 2루수 잡아서 2루로 2루! 유격수 잡고 1루로 길게! 1루에서! 아, 더블 플레이! 초구를 너무 터무니없이. 야, 여기에서 더블 플레이가 나오네요. 네네. 와, 이게... 자, 오늘 이승우 선수 3루 땅볼 삼진. 자, 다행히 남우현 선수는 3루까지 진루를 했는데 네네. 진루타로 예, 진루타로 만족할 게 아니죠. 아웃카운트 두 개가 없어지면서 주자를 3루까지 보냈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비효율적이고 네. 비경제적인. 맞습니다. 저는 번트로 혹시 생각을 할까 했었는데 네. 강공으로 갔는데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8번 타자 최현식 선수 초구. 아, 파울볼. 아, 심판위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심판을 봐봤지만 저렇게 볼 맞으면 안에 물론 프롬프터도 차고 뭐 보호장구를 차고는 있지만 상당히 아파요. 맞습니다. 자, 최현식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고 몸에 맞는 볼로 한번 출루를 했는데요. 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오늘 세 번째 타석. 네. 제가 12시부터 지금 세 경기째 중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서 의원님은 더 많은 경기를 중계를 하셨겠지만 네. 제일 가장 쫄깃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저도 긴장하면서 보고 있어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저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아. 자,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홍성우 선수.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 야구장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 게임. 저 뒤에 석양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 오늘 방금 전에 최현정 해설위원께서 가장 쫄밋한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7회 정규 4회인 야구 정규 7이닝 경기를 힘들게 하필이면 또 마지막 경기. 그렇죠.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네. 내일은 또 한 경기 더 있거든요 사실. 6시 경기까지 또 해야 돼서 네네. 과연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오늘 이 게임이 제일 재밌네요. 구시탐탐 대 71 피그스 경기. 네. 오늘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경기고요. 자, 일단은 막으려는 71 피그스 대
뚫으려는 호시탐탐의 경기. 네. 뭐 호시탐탐은 당연히 점수를 내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막으려는 71 피그스는 점수를 절대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5개는 아우 좋은 볼이에요.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는 커브였어요. 네. 타자는 당연히 깜짝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볼을 던졌네요, 방금. 그렇죠. 자, 5개는 한승희 선수죠. 오늘 세 번째 5. 아, 커트네요. 이 선수는 지금 직구를 하나도 안 던지신 것 같은데 지금 다 변화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또 제구가 잘 돼요. 신기하게 직구일 수도 있어요. 저게요? 네. 아 근데 몸풀 때는 볼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 또 변화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노볼. 자, 하이볼을 직구를 아 이것도 변하고요. 이것도 슬라이더로. 직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직구일 거예요. 네. 자연 슬라이더. 예, 이제. 맞습니다. 네. 예. 그다 어쩌다 한번 세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낙차 큰 커브 이번엔 아우. 슬라이더가 아니라 정말 네, 커브로 네. 이제 승부를 한번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자도 방금 깜짝 놀랐는데 조금 높았죠. 약간 더 낮게 제구됐으면 그냥 루킹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투볼 투 스트라이크. 아, 너무 벗어나네요. 타자도 되게 잘 참네요. 네,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승희 오늘 세 번째 타석인데 네네. 한승희 선수 오늘 안타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한승희 타자. 네, 지금 이번 이닝의 풀 카운트. 네,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파울이네요. 확실히 경기 후반으로 지속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또 점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남은 힘 지어 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쳤습니다. 투수 앞 투수 잡아서 일루로 아웃이. 아주 차분하게 급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자, 일단 아웃 카운트 하나가 없어졌고요. 만약에 후시탐탐이 이번 7회 초 공격에서 점수를 못 내고 끝낸다면 사실 71 피그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1구 스트라이크. 무승부일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가위가위보를 하죠. 그러면 이번 이닝에 점수를 못 내면 네. 아, 추첨을 네. 하는군요. 야구로는 이제 호시탐탐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네. 뭐 가위가위보나 추첨이나 뭐 그렇죠. 복불복인 건 마찬가지라서 네. 그것도 많이 봤어요. 흑돌과 백돌이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타석에는 유동일 선수 오늘 플라이아웃 두 번 치고 나갔다 세 번째 타석 유동일 선수 제 3구. 아, 네. 좋은 볼이에요. 루키 삼진. 타자 입장에서는 멀게 보일 수밖에 없는 볼이었어요. 아니 강성용 투수가요. 네네. 지금 직구 연습 투구할 때 조금 빠른 직구가 있었는데. 그렇죠. 야, 여기에서 변화구를 상구 삼진을 잡아서 네. 버리네요. 이걸 감추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연습 때는 공이 잘 가고 직구인데 휘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직구를 지금 배제하고 변화구로만 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이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7회 초 공격을 마무리하는 호시탐탐 그리고 71피그스는 7회 초 수비를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또 변화구예요. 근데 또 쳤는데? 아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C구장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마지막 게임. 야, 마지막 게임이라서 그런지 7회 말까지 사회인 야구 이 정규 이닝이 7이닝이거든요. 그렇죠. 예, 7회 말까지 결국은 왔습니다. 네. 시간은 이미 오버가 된 상황이고요. 네네. 이번 공격에서 피그스가 점수를 못 내면 이제 추첨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만약에 피그스가 점수를 내면 그 점수가 바로 끝내기 점수가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혹시 추첨도 중계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네. 직접 찾아들 보시라고 하시고 굳이 저희가 추첨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잠깐 기분이 한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뭐 심판 아마 감독께서 우리 선수한테 72 피그스 선수한테 지금 작전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권준석 선수죠. 네, 권준석 어떻게든 출루를 선수. 하고. 왜냐면 오늘 권준석 선수가 삼진을 두 개나 당했어요. 아, 이제 먹을 세 번째 타서 네, 먹었네요. 네. 자, 여기에서 끝내기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동점으로 끝날지. 제 1구. 아, 좋은 볼 스트라이크. 제 2구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선발 투수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발 투수 어디요? 홍상호 선수님. 네. 호시탄타며? 예. 홍상호 선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7이닝 던지는 것도 대단한데 몇 개예요 지금? 제가 전원판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96개? 86개인가요? 투구수 관리도 아까 위기가 있을 때 20개 가까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수준인데요? 프로 저보다 지금 효율적으로 저는 이닝당 거의 20개를 던졌거든요. 네. 제구가 안 좋아서요. 네. 저보다도 지금 더 효율적으로 어디 던졌어요. 기아 있을 때, SK 있을 때요? 어디 있을 때요? 모든 구단에 있을 때요. 야구를 하면서 20개 밑으로 던진 적이 잘 없습니다. 아, 근데 제구도 좋고 아까 한순간 홍성우 선수 한순간 무너진 거 빼놓고는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 지금 애초에 보면은 와인드업을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본인이 밸런스 변화를 조금 주면서 네. 와인드업을 안 하고 세트 모션으로만 계속 진행을 자 타석에는 네, 강성영 선수죠. 오늘 네 번째 타석이고요. 네. 안타나 기록하고 있고 3타수 1안타를 기록 중인 강성영 선수. 네. 저기 호시탐탐팀은 전적으로 지금 홍성우 선수가 어깨가 많이 무겁기도 한데 네.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홍성우 선수만 이제 바라볼 거예요. 투수가 워낙 좋은 공을 가지고 아 변화구 기가 막히네요. 네. 야 지금 여기에서 저런 변화구를 꽂아놓을 수 있다 몸쪽으로. 그렇죠. 저거 진짜 노리고 들어오면은 그냥 꼼짝마라고 맞아야 되는 볼인데 네네. 배짱도 있는 것 같네요. 배짱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실력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계시고 대단하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 4구 쳤습니다. 정답 코스가 나오나요? 아, 몸으로까지 막으면서 네. 단타로 끊어주는 그렇죠. 야, 단타로 잘 끊었어요. 네네. 1점이 중요한 상황. 1점이 그럼요. 중요한 게 아니라 1점이 끝이니까. 그럼요. 네, 2루를 보낼 필요도 없고 네네. 지금 이제 1사거든요.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게 됐어요. 그렇죠. 예, 1사 원아웃이신 상황에서 1번 타자가 일단은 안타를 강성현 선수가 타고 나간 상황이고 홍성우 선수 입장에서는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점수를 안 주려면 사실은 쥐어 짜는 듯한 주자도 신경 써야 되고요. 네네. 과연 도루를 할까요? 71피그즈에서 조금 젊은 피 좀 달리기가 빠른 예비 선수가 없을까요? 이거 도루를 대주자를요? 네, 대주자를 어차피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라면 네. 대주자가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자, 타석에는 이동구 선수죠? 네 자, 주자가 신경 쓰여요. 홍성우 선수 입장에서 주자가 신경 쓰이죠. 자, 스트라이크 잘 들어갔고요.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1점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주자를 내보내고도 저렇게 제구를 잡은 거면은 네. 밸런스도 너무 좋은 거고 배짱이 아까 서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짱이 좋은 겁니다. 자, 71 피그스 입장에서는 이동구 타자가 그냥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 깔끔하게 안타를 치고 나가는 게 좋고 네네.
자, 주자도 신경 써야 되는 홍성우 투수 입장에서는 아 빠지네요. 네, 힘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모습인데 호시탐탐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고생하시는 투수님을 위해서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자, 볼 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주자 1루 1아웃. 자 끝내기 안타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 몸을 피한 아 이게 너무 네. 몸쪽으로 왔던 판단이군요. 네네. 스리볼까지 끌고 가네요. 몸을 돌리면서 맞고라도 나가려고 지금 하셨는데 살짝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몸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동구 타자가 볼넷으로 나가면 뭐 또 기회는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욕심이에요. 지금은 홈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거든요. 네. 네. 어떻게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홈런, 물론, 홈런이 치면 영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팀을. 1루 성공! 아, 공 빠졌어요! 자, 주자는 2루까지. 네. 와, 한순간에 스코어링 포지션에. 이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죠, 얘기가. 야, 이게 또, 견제가 빠지면서. 네네. 아하.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야는 일단 앞으로 다 당겨야 돼요. 그렇죠. 네. 어차피 뒤로 나가는 거는 뭐 네. 버려야 되는 거고요. 네네. 예. 자, 주자 2루. 자, 풀 카운트고요. 반대로 타자는 내야만 넘기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쳤습니다. 3루 파울. 파울이고요. 야, 여기에서 이동구 선수가 안타 짧은 안타 하나만 쳐준 그렇죠, 아, 그럼 그렇죠. 홈에서 승부가 강성영 선수가 주력이 아까 빠질 때 보니까 주력 괜찮으시더라고요. 네, 네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네. 자, 끝내기로 끝낼 수 있을지. 아마 지금 투수든 타자든 모든 팀원들이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보는 저희는 긴장이 안 되지만 여기서 몸에 맞는 볼 피하지 않고 몸에 맞는 모습 피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그렇죠. 볼넷인데 네네 몸에 맞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자가 1, 2루 투수 교체가 이루어지나요? 자 몸을 맞은 아프겠죠. 그렇죠. 네. 투수 교체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잠깐 흐름을 끊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선수한테 뭐 좀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어차피 비긴 거다. 저도 상관없어. 부담 그렇죠. 갖지 말고 해. 그렇죠. 게임을 뭐 네 뜻대로 한번 풀어봐. 네 볼을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아 바꾸네요. 아 여기서 바꾸나요? 아 바꾸네요. 네, 바뀌는 투수는 부담감이 네. 안타 하나 맞으면 끝내기 점수거든요. 자 게임 재밌게 하네요. 네, 아 진짜 재밌게 합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뭐 경기 시간 했는데 그것도 잊고 지금 중계를 하고 있긴 한데 되게 재밌습니다. 1호 6사 지금 다른 구장은 다 끝나고 여기 다른 구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재밌어갖고 다 구경 오셨어요 지금. 둘러싸서 사회인야구 분들 관중도 지금 많이 계시고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자 투수가 20번으로 바뀌었네요. 윤준범 선수군요. 일격수를 보던 윤준범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호시탐탐의 오늘 두 번째 투수 윤준범 선수. 오늘 윤준범 선수 타격에서 안타 하나 쳤고요. 네. 좌익수 플라이, 중견수 플라이, 좌익수 앞에 안타. 어떤가요, 폼이? 폼을 주의 깊게 좀 봤는데 전형적인 오버핸드 투수 폼에 중심 이동도 좋고 앞으로 밀어주는 중심 이동, 순간적인 중심 이동도 좋고
팔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돌리시면서 견갑골연도 되게 좋고 또 꼬임도 좋습니다. 내 머리가 조금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볼이 조금씩 뜨네요. 자, 주자 1, 2루 상황 위기 상황에 올라온 윤준범 투수 원아웃 주자 1, 2루.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임병영 선수 오늘 안타 없습니다. 네. 어, 지금 초구부터 114km를 찍네요. 어. 몸풀 때보다도 더 구속이 더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이런 상황은 타자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부담되죠. 주자가 1루에 오히려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땅으로 가면 일단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아, 상당히 부담되죠. 높은 볼. 아, 속도는 상당히 빠르네요. 몇 킬로까지 지켰나요? 115킬로까지 지켰네요. 끝판 대장을 아껴놓고 있었군요. 호시탐탐 입장에서는. 네. 볼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 선구. 아, 몸쪽 살짝 깊었나요? 네, 타자 몸쪽으로 파고 들었는데. 네. 약간 높게 형성이 됐다는 판단이겠죠? 심판은.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야! 어! 아웃! 아, 아, 여기서 주자가 아웃이 되네요. 야, 결국은 아, 굳이 저렇게 리드를 즐겨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예. 내내 견제 안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팀을 흔드는 행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로만 견제를 딱 하게 되니까 딱 사인을 네. 주고 받고 네. 지금은 예. 노리는 약속된 플레이였거든요. 네. 아, 주자가 근데 리드가 너무 많았어요. 네. 굳이 저렇게 리드 길게 할 필요 없었거든요. 네.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정말 빠른 타구는 어차피 3루에서 스톱이었거든요. 원아웃이었기 때문에 아, 좀 아쉽네요. 높은 볼. 하지만 또 반대로 타자한테는 좀 제거가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1피고스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큰 거 한 방이면 뭐 투아웃이기 때문에 1루 주자 뭐 투아웃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스타트는 끌겠지만은 1루 주자는 맞으면 무조건 스타트고요. 예. 선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1루랑 3루는 선상 원스트라이크에서는 하나 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려놓고 오면 과감하게 돌려야 됩니다. 네. 아하, 과감하게 돌렸네요. 네, 과감하게 허공에다 돌렸네요. 네. 존 설정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힌 조금 그런 모습이네요. 임범영 선수 오늘 안타가 없었는데 안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럴 때 안타를 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있지 않나 싶은데. 네네. 자, 예, 지금 이 승부가 어떻게 끝날지. 네. 풀 카운트. 주자 뛰었고. 아. 뭐 자동 주자는 뭐 자동 스타트고요. 네. 예. 타자는 방망이를 빠던을 또 하셨고요. 파울 치시고. 파울인데 왜 빠던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거의 홈런 짜증이 나서 그런 홈런인 줄 알았거든요. 3루수가 왠지 전 조금 불안한데 1, 3루는 지금 상황에 무조건 라인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큰 걸 주지 말아야 되니까. 네, 선상만 안 주면 외야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네요. 조금은 깊지 않나. 그러네요. 3루수가 조금. 네, 근데 이제 사실 땡겨치는 볼들이 오늘 몇 개 없어서 저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쳤습니다만 높이. 네. 파울. 자, 이러면은 정말 진짜 완벽한 2루타가 아니더라도 네. 투수들이기 때문에 던지는 순간 스타트거든요, 주자는. 그렇죠. 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이 모든 구장이 다 불이 꺼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구장만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네. 투 쓰리 풀 카운트. 안타! 아, 놓쳤어요. 아, 놓쳤어요. 우익수 놓쳤어요. 이루지다 3루 돌아서 들어와요. 아, 3루에서 멈추네요. 아,
대해서 우익수가 역적을 보냈어요. 야, 우익수가 놓칠 때 네네. 와, 깜짝 놀랐어요. 아, 관중이 좀 많아서 긴장하셨어요, 지금. 와, 임범영 선수 오늘 안타 없었는데 결국은 네. 결국은 결정적일 때 하나 해내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 타임을 외치고 자, 지금 1, 3루 상황이거든요. 자,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방법 없어요. 삼진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내야 땅볼도 불안해요, 사실은. 아, 네, 불안합니다. 공 빠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점수거든요. 네네. 끝내기거든요, 네네. 그냥 네네. 바로. 야, 이게 오늘 임범영 선수 또 지금 3루에 나가 있는 이동구 선수. 야, 오늘 재밌게 하네요. 야, 정말 긴장 많이. 타석에는 또 4번 타자 신현석 선수. 또 이렇게 강속구 마무리 투수와 4번 네, 타자 오늘 대결. 오늘 신현석 선수 삼진 두 개 저 병살 타나 있거든요. 7 대가 7대가 예, 했는데 이제 7대가 네. 됐어요, 이제. 와, 저랑 등번호가 같은 신현석 선수 발 빼보는 투수. 자, 홍성우 선수를 구원해서 올라온 유격수. 아, 여기 또 여기서 또 한번 코치 세비 한번 선수. 네. 네. 한 번째니까 올라가도 돼요. 예,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네. 예.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뭘 하냐. 야, 니네, 뭐, 일단 걸러라. 아니다, 오늘 삼진 두 개 당하고 병살 맞아. 야, 4번 타자 아니냐. 일단 걸러라. 채워놓고 하자. 그래야 수비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걸으는 것도 좋은 판단이 맞아요. 일루, 네. 1, 3루여서 밀어낸다는 생각만 대부분 하셔서 1, 3루에는 안 걸려고 아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으면 제가 네네. 감독이라면은요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네. 채우고 밀어내고 그냥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5번 타자님이 오늘 저가 뭐죠? 저가 기록이 좌풀 밑에 분들이신가요? 네 나무현님 안타 2루타나 치고 나갔죠. 자, 근데 승부를 걸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몸쪽에다가 포수가 지금 앉았거든요. 높은 볼 116km까지 찍네요. 여기서 더 올리네요, 스피드를. 긴장이 돼서 아마 힘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최현정 해설위원 지금 얼마나 나오죠? 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수분이랑. 네. 아니, 몸 만들고 던진다고. 몸 만들고 던지면 한 제가 1km 정도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가장 최근에 던졌을 때가 135km 정도 나왔는데 아우 자완이 135km 나오면 상당히 빠른 거죠. 근데 이제 사회인이면 그런데 제가 선수다 보니까 135 던지면 자완이어도 상대팀이 이제 감사합니다 동전 넣고 치더라고요. 자, 원 스트라이크 원 볼 3구 아, 많이 빠지는 거 긴장을 조금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루수가 저렇게 풀어놓을 때 지금 완전히 지금 수비를 하러 가셨거든요. 1, 3루인데 견제를 안 쓰고 근데 저것도 맞는 플레이인데 저기서 이제 한 번 더 꼬으면은 주자는 리드를 많이 나가서 뛰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포스아웃이 없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1루에서만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라도 지워야 돼. 그리고 2루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3루 주자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안 뛰어도 돼요. 한 명만 들어오면 돼요. 네네. 아싸! 아, 여기서 완벽한 공을 또 던져주면서 투 스트라이크 투 볼까지 또 끌고 갑니다. 와, 거의 뭐 청룡기 결승전 하듯이 경기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그렇죠. 진짜 뛰었고요. 뛰어야죠. 그게 그렇죠. 맞죠. 예, 예, 이게 맞죠. 맞아요. 네네. 공격팀 입장에서는 네네. 주자 저렇게 해서 2, 3내 채워놓고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금 베이스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리드할 필요도 없어요. 맞지만 않으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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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리드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베이스에 발 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네. 어차피 1루수는 선택사항이에요. 견제를 붙이느냐 뒤로 나가 있느냐 차이인데 주자는 뛰어야죠. 나가 있으면. 뒤로 나가면. 아,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맞는 순간 파울이었는데. 아니 제가 긴장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분을 아니까. 아, 네. 네네.
어떤 기분일지 아니까 같이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타자 그럼, 타자한테 감정이입하신 거예요? 투수한테 감정이입을 하신 거예요? 던질 땐 투수한테 감정이입 되다가 타자가 네. 스윙하면 타자한테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들어왔어요. 아! 이야!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거는 뭐 이건 뭐 아 정말 야, 아깝네요. 마지막 이닝 투수리에 몸쪽을 던지는 아 이걸 근데 네,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수가 잘하긴 잘했는데 이건 100% 타자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노렸어야죠. 비슷하면 무조건 것도. 쳐야 되고 투아웃인데 네, 무조건 스윙이 맥히더라도 예, 나와야죠. 당연하죠. 1점만 나오면 끝나는데 이걸... 야 타자가 조금 아쉽네요. 아 네. 이렇게 지금 경기는 종료가 됐고 네, 오늘 다섯 경기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예, 후시탐탐 대 71피그스의 경기는 2-2 동점. 아 일단은 추첨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추첨 상황까지는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뭐 결과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영상을 보실 때는 결과를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결과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경기 1일차 64강 비출구 64강전 경기장 시경기장에서 진행된 오늘 5개 게임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최현정 해설위원 캐스터 서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 또 변한 거예요. 근데 또 쳤는데.